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만났던 이 두 팀은 올해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2022 하나원큐 FA컵 4라운드 전남 드래곤즈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경기를 보내준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다솔 골키퍼, 최정원, 고태원, 이선걸, 최여정, 손호준, 장성재, 이후관, 박희성, 정우빈, 이중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오늘 전남은 대거 로테이션 원정팀입니다. 김기화 감독이 이끌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박청혁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인석환, 박태용, 정현식, 이재승, 신영준, 김소웅, 이민우, 한건용 선수가 출전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기존에 장수혁 선수가 수입으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펼쳤지만 오늘 경기는 최우정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 1년 만에 다시 만난 두 팀의 4라운드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노란색 유니폼의 전남 드래곤즈,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부산교통공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 모습 역시 그대로 잘 들고 나온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소웅의 오른쪽 신영준 향해 공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슈팅! 아, 네! 해설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신영준 선수입니다. 자, 확실히 최근 리그에서 득점폼이 가장 좋고 그리고 부산교통공사의 공격의 핵심인 신영준 선수가 본인의 장기인 시저스 이후에 슈팅을 잘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역시나 리그에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던 신영준 선수의 강력한 왼발 슛 패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일단 박희성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그 점들을 잘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공간으로 공이 있습니다. 자, 네. 해설합니다. 김소웅의 슈팅입니다. 자, 확실히 최근 FA컵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소웅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공간이 나자마자 굉장히 과감하게 슈팅 한 차례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간이 생긴 이후에 이재승의 크로스 그리고 마무리는 김소웅 선수였습니다. 네, 터치는 장성재 선수입니다. 동료 선수에게 신호를 보냈고요. 올려줍니다. 가마자!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권은 전남 드래곤즈가 가져갑니다. 자, 물론 머리에 정확히 맞히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곳으로 크로스가 올라가면서 네. 한 차례에 대해 위기가 있었던 부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것이 아닌 측면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의 공격수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중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이 센터포드로서 굉장히 높은 제공권을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희성 양의 드리블 박스 안쪽입니다. 자! 자! 선두득점 첫남입니다. 자, 박희성 선수가 측면에서 본인의 개인 돌파 그리고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 올렸는데 지금 굉장히 행운이 따라준 선제골이 되겠습니다. 잠잠했던 전남 드래곤즈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확실히 FA컵 득점왕이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본인의 FA컵에서 강한 모습 오늘 경기에서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 있는 박희성 선수 전남 드래곤즈의 선제 득점을 안겨줍니다. 자, 사실 오늘 경기 굉장히 자, 이 장면 보시죠. 자, 여기에서 한 번에 박태용 선수를 벗겨냈고요. 네, 여기서는 네. 지금 일단 상황을 좀 봐야겠는데요. 자, 굴절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인석환 선수 몸에 맞은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손호준 선수 몸에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네. 공식 기록이 나온 이후에 또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정말 이번 골은 이 박희성 선수가 거의 다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던 자, 지금은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슈팅으로까지는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대로 네. 때립니다. 바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박태용. 자, 지금 뭐 굉장히 먼 거리에서 준비된 세트 플레이 그리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중거 슈팅을 때렸는데 정말 낮게 아래로 그대로 깔리면서 이 상대 구석에 꽂아넣는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선제 득점, 선제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부산교통공사 박태용 선수가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정말 실점을 허용한 지 2분에서 3분 정도도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동점골을 이제 성공해내면서 오늘 경기 정말 알 수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격 본능을 정말 잘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에서 정말 네. 임팩트가 제대로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적으로 이 땅바닥에서 바운드가 계속 불규칙하게 튀면서 이 골키퍼 입장에서는 반응하기 쉽지 않은 위치로 또 흘러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물수제비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앞에 지금 수비벽에 선수가 많았었기 때문에 또 시야가 어느 정도는 가린 것으로 보이죠. 계속해서 부산교통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잡아놓고 아크 정면 띄워보냅니다. 반대편 잡아놨습니다. 손호준 꺾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채쳐내고 그대로 슛! 자, 골! 정우빈이 다
다시 한번 리드를 안겨줍니다. 자, 정말 이번 골은 팀플레이 그리고 개인 능력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완벽한 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우민 선수가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1 앞서갑니다. 자, 이 굉장히 유기적인 패스플레이 그리고 한 번에 반대로 연결하는 코스 굉장히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손우주 선수가 터치한 이후에 내줬는데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 수비를 벗겨내면서 완벽하게 왼발로 마무리해냅니다. 올해 첫 번째 선발 경기에서 정우민 선수가 좋은 기억을 안고 갑니다. 자, 이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에서 이 침착한 마무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뒤에서 태클이 들어왔는데 미리 시야를 확보한 이후에 벗겨내고 또 한 번 태클을 피해낸 이후의 슈팅. 아, 네, 정말 완벽했습니다. 자, 박청용 골키퍼로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곳으로 향했던 정우민의 강력한 왼발 슈팅. 앞에 수비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근거리 슈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청용 골키퍼 입장에서도 쉽게 봐요. 한건용, 정현식이 오른쪽으로 신영준에게. 신영준 박스 안쪽 흔듭니다. 신영준 슈팅! 네! 파스로 골절 이후에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도 1대1 상황 이후 본인의 장기인 시저스 이후의 슈팅이었는데 지금은 수비가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골절이 되면서 골 인석환 띄워보냅니다. 원터치 보내줍니다. 이민호 걸렸는데 반칙 선언을 하였습니다. 네. 자, 지금 오히려 이민호 선수에게 혈루로 넥션이라고 판단을 해서 경고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결 과정이 상당히 매끄러웠습니다만 오히려 이민호 선수에게 시뮬레이션 경고를 안겨줍니다. 자, 이 원터치 내주는 거 좋았는데 네. 먼저 몸이 움직였다는 판단을 지금 주심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 이 패스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김빈준이 잡았습니다. 왼쪽에는 이민호, 오른쪽에는 신영준 슛입니다. 카운트로 갑니다. 자, 지금 왼쪽에는 이민호 선수, 오른쪽에는 신영준 선수가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신영준 선수의 슈팅이 다소 아쉽게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가 후방 빌드업에서 위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날일 텐데요.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오른쪽에 전남 드래곤스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시원하게 팔라놓습니다. 이종민입니다. 이종민 슛! 자, 네. 힘이 들어갔던 이종민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부산이기 때문에 뒷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공간을 굉장히 잘 노려서 패스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다소 마음이 급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슈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정확히 수비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박스 안으로 상대가 공을 투입했을 때는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붙어주는 그런 커버 플레이가 전반전에 비해서는 후반전에 더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라면을 드시다가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공이 그쪽으로 해적으로 지금 공이 한 차례 날아갔습니다. 네. 자, 지금 장면은 이 반대편 전원을 하는데 네, 팬들께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네. 네. 자, 다행히 라면에 맞진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공을 있는 전남 인석환이 박스 안쪽으로 네. 여기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한건용. 네, 지금 주심의 신호로는 오프사이드가 아니라 그대로 골킥을 선언을 했는데요. 지금 한건용 선수가 터치와 슈팅 둘 중에 망설이다가 결국 아쉬운 찬스를 한 차례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투입된 공이 정확하게 골문으로 향하지 않는 과정에서 스로인을 얻어냈고요. 뒤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날카롭게 갑니다. 자, 박스 안쪽. 오, 네. 김다솔 골키퍼가 전했습니다. 자, 오히려 이 경합 상황에서 이뤄진 클리어가 굉장히 절묘하게 위치로 흐르면서 한 차례 실점이 될 뻔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골대 상단 쪽을 향했던 역습 기회입니다. 가운데 공략 그리고 왼쪽으로 한 번에 뿌려줍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박청용 나왔습니다. 아하! 네. 자, 박스 안쪽 들어와서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네. 부산교통공사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자, 박청용 골키퍼가 나와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었고 이 더 기다렸다가는 완벽한 골을 내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각도로 향했기 때문에 이성걸 선수가 확실한 마무리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이선걸에게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헤더 때 멀리 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헤더 떨어졌어요. 뒤쪽에 자, 슛! 자, 네! 막아냅니다. 박청혁 골키퍼입니다. 자, 지금도 순간적으로 수비수들이 집중력을 잃었고 그 장면에서 이중민 선수에게 확실한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박청혁 선수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네, 발로 쭉 뻗어내면서 막아냈던 박청혁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흘러나온 세경력이 아쉬웠기 때문에 올 시즌 이 승점들을 많이 쌓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이 득점을 또 기록을 하면서 일단 지금 신영준 벗어납니다. 신영준의 결정적인 기회, 하지만 골문을 외면합니다. 자, 지금 신영준 선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기회가 한 차례 있었는데 이 본인의 주발이 아닌 오른발에 걸렸고 또 수비가 굉장히 각도를 잘 좁혀 나가면서 지금 아쉬운 슈팅 기회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팅 이후에 오른쪽 무릎을 만지고 있었던 신영준 선수인데 턴오버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 네, 지금도 자, 이번에도 투입이 됐습니다. 아, 그 장면 슛! 네! 골키퍼 정면입니다. 자, 이민우 선수가 굉장히 잘 버텨줬고 그리고 이 세컨볼을 왼쪽 공간으로 임찬울 힘이 많습니다. 임찬울 스텝오버 연결합니다. 뒤쪽에서 아크장면 슛! 네!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 지금 상대 선수들이 모두 라인을 내려섰고 순간 신영준 왼쪽에 비어있습니다. 잡아놨습니다. 그대로 왼발 슛! 네! 벗어납니다. 김민준의 슈팅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너무 넓은 공간이 있었고 완벽한 슈팅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김민준 선수 슈팅을 선택하고 있고요. 경기가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민우 한번 접었습니다. 이민우 돌파 시도 넘어집니다.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자, 찍었습니다. 네. 이민우가 PK를 얻어냅니다. 자, 최호정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고 이 어수선한 타이밍에서 이민우 선수가 전반전에는 PK를 얻지 못했지만 후반전에는 PK를 얻어냅니다. 그렇습니다. 91분, 92분을 향하는 시점 아직 이들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민우 선수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귀중한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아하. 아, 네. 지금은 손호준 선수의 태클이었는데요. 대결입니다. 부산 할 수 있다라는 댓글이 올라왔고요. 이민우 갑니다. 이민우 슛! 자,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골! 아직 이들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네, 지금 이 왼쪽으로 찬 거를 김나술도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컨볼에 대해서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 키를 넘기는 그런 슈팅을 가져가면서 이 정말 극장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원정 팬들입니다. 자, 이러면 전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입니다. 네, 지금 김다솔 골키퍼가 굉장히 잘 막아냈는데 이민우 선수가 여기에서 그 침착함을 보여주는군요. 정말 자, 전남 입장에서는 뼈 아플 수밖에 없는 동점골 허용이고 자, 일단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네, 그대로 갑니다. 자,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찬울 스텝오버 크로스 올라갑니다. 슛을 헤더! 막아냈습니다! 박청유가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도 박희성 선수를 향한 크로스 굉장히 좋았고 또 헤딩까지 굉장히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자, 지금도 정면으로 향했고 이 박청혁 골키퍼가 추가적인 실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6강에서 좋은 기억이 있었던 박청혁 선수가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후반전 종료가 되는 그 시점에서 2대2가 됐습니다. 네, FA컵 4라운드 연장전 전반이 잠시 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팀의 연장전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전남이 왼쪽, 부산교통공사가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이 빠르게 끌고 올라옵니다. 김민준 접어놨습니다. 아크장면 슛! 벗어납니다! 네. 김민준의 슈팅입니다. 자, 지금 상대 수비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확실하게 좁혀지지 않았고 저번엔 이후에 확실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지금은 다소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이 생기자마자 왼발 슈팅을 가져갔었던 김민준 선수입니다. 양발 드리블 안상진
끝까지 정현식 선수가 버텨내 봤지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이렇게 연장전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득점 없이 양 팀의 연장전 전반전이 마무리됐는데요. 후반전 2대2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네, 연장전 전반전에는 김민주 선수의 슈팅을 제외한다면 어떤 위협적인 상황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어떤 체력적인 안배를 하면서 상대 실수를 노리는 그런 전술들을 많이 택했었는데, 이 연장전 후반 이 남은 15분 동안은 양팀 모두가 남아있는 힘을 모두 다 짜내서 연장전 후반전은 어떻게 결과가 이어지게 될지 휘슬이 울렸습니다. 과연 이 15분 뒤에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지. 왼쪽 공간으로 임찬을 가운데 돌파합니다. 아, 좋습니다. 임찬을 슛! 잡힙니다. 네. 머리로 막아냅니다. 아하, 그리고 안재훈 선수가 몸을 날려서 막았는데요. 네, 지금 임찬훈 선수가 굉장히 본인의 무게중심을 잘 실어 슈팅을 때렸고 또 그것을 머리로 받아냈던 안재훈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었던 임찬훈 선수, 안재훈 선수가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네, 저게 또 임찬훈 정현식 가운데 돌파. 네, 좋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갑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신영준 네,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 이 신영준 선수의 공간 그대로 붙여줍니다. 반대편 길게 가는데요. 이재승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자, 지금 많은 수비수들 사이 속에서 신영준 선수가 우뚝 솟아올라서 헤딩까지 이어졌는데, 자, 지금은 뜨는 상황에서 머리에 맞았기 때문에 골대를 넘어가는 헤딩 슈팅이 됐습니다. 네, 머리를 맞히는 데까지는 성공을 낮게 깔아줍니다. 뒤쪽으로 이재승 꺾었습니다. 좋아요, 이재승. 돌파 시도. 이재승 꺾었습니다. 네. 아하. 힘이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이렇게 2대2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승부차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양 팀 모두 정말 이 공격수가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김다솔과 이재승과 김다솔. 자, 네. 벗어납니다. 이재승이 실축합니다. 자, 정말 이재승 선수 오늘 이번 기회에서 조금 넣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자, 힘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대로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그리고 두 박희성 갑니다. 박희성 슛 들어갑니다. 네. 박희성은 성공합니다. 전남의 1번 키커부터 네 번째 키커까지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침착하게 방향을 속여내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박희성 선수입니다. 키커와 골키퍼로 마주했었던 이민 선수가 준비합니다. 갑니다. 이민호 슛 들어갑니다. 네. 일단은 이민호 선수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굉장히 여유로 전남의 여섯 번째 키커 김태현 갑니다. 슛 자,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에는 박청우가 해냅니다. 자, 정말 전남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오히려 승부차기에서 우세를 가져왔던 상황이었는데 두 번 연속 실축을 하게 되면서 오늘 경기의 승자는 부산교통공사가 됐습니다. 1년 전의 패배 곧바로 1년 후에 다시 한번 갚아주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자, 정말 오늘 경기에 양 팀 모두가 정말 팽팽했고 이 부산교통공사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유도창이 굉장히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후반전 이 동점골 만들어냈었고, 이제 지금 이 보이는 장면과 같이 마지막 장면에서의 박청효 선수의 선방 그리고 8강 진출을 또 하게 됩니다. 박청효 선수는 16강에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여전히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청효 선수를 정말 16강의 사나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수 있을 만큼 이 승부차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그리고 굉장히 강심장의 면모를 잘 보여준 장면을 한 차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